조종사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먼저 시작할까요? We were able to get tickets to the Rain's concert We were able to get tickets to Rain's concert last week. 이거 같다. 2번 명인 해볼까? I have a booking, but in 15 days, I have a letter or I will be late. Had better 가 답일 것 같다. 3번 Doctor Martin image was Fabulous. fabulous. You should have seen. Should have seen it 일것 같다. 여기서 4번 From his appearance, Appearance. he was He must be rental. 일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명인 채점. 1번, 쿠드다. 맞는 것 같다. 또. 3번? 아, 4번 켄트일 것 같다. 또. 윤. 4번 켄트로 다시 바꾸겠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1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뭐 B의 콘서트에 갈수 있는 표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could를 쓸 거냐, were able to를 쓸 거냐, 이거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could는 일반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얘기고, 했다는 증거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were able to를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었다는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키가 되는 거는 바로 이런 말들이죠. 지난주에 자신들이 실제로 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ere able to를 써야 되는 거지 could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I have an appointment가 뭐예요? appointment 약속이죠. 약속. 난 15분 후에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 have an appointment in 15 minutes. 그러면 여기에 should를 쓸 수도 있고 뭐 had better를 써도 상관은 없긴 한데 여기에 보면 뒤에 or I will be late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go now 하지 않는다면 지금 가지 않는다면 나는 늦을 것이다라는 불이익이죠. 불이익. 그러니까 had better 이 or 뒷부분 때문이죠. should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warning이기 때문에 경고이기 때문에 had better가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뭐 K1 뭐 big match 무슨 시합 뭐 권투 격투기 시합이죠. K1 big match was fabulous. K1 시합이 정말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Fabulous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굉장한, 엄청난, 멋진, 뭐 Great 이런 의미죠. 정말 과거 시제로 끝내줬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있는 you는 K1 빅 매치를 봤다 못 봤다? 그렇죠. You should have seen it. 넌 봐야 됐는데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could have seen it은 뭐볼 수도 이거는 could have pp는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이죠. 뭐뭐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몰라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너는 봐야 했는데 못 봤지롱이라고 놀리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promise appearance가 뭔 뜻입니까? 오케이, 여기에 생략된 말은 J로 시작하는 그 말이죠. 그렇죠. 젖증이죠. 아이고 G. 그렇죠. Judging from his appearance. 그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이런 뜻이죠. Judging from his appearance. 오케이. Oriental의 뜻은 동양인이죠. 동양인. 반대말이기보다는 좀, 이거 말고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게 있죠. Western. 그렇죠. Western. 서양의, 서쪽의. 이런 뜻이죠. 뭐, 이게 뭐, African.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리엔타 하면 뭐 동양의 동양인 뭐 이런 뜻이죠. Judging from his appearance. 뭐 여기에 appearance는 조금 쉬운 단어로 L로 시작하는 looks가 있죠. Judging from his looks. 룩이 looks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는 외모라는 뜻으로 쓰이죠. Appearance의 동사형은 appear가 있고요.
반대말은 disappear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그는 동양인 리가 없다죠. 그러니까 must-ent가 아니고요. must-ent를 쓰면 그는 동양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죠. 금지. 그러니까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뜻이니까 it is certai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it is certain that he isn't oriental 하고 같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했던 것들 다시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Mark and Peter. 이번에는 여기부터 가볼까요? Surname. They must be brothers. 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주민이 가면 되겠네. 그 it might have closed down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expiration. 오케이. 그래서 4번 네, 그래서 what? Okay, you have it. Same. 그래서 지금이 채점? 자,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명인. 주민. Okay. Mark and Peter have the same surname and look alike. They must be brothers. 그래서 surname이 뭡니까? 그렇죠. 같은 말은. Family name, 그렇죠. First name 이런 것들이 있죠. 마크와 피터는 성이 같다. 그리고 또 look alike. 그래서 alike 품사가 뭐였더라? 형용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로만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동사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했었습니다.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그래서 alike boys 이런 건 없다 했습니다. 닮은 남자 아이들을 하고 싶으면 look alike. 뭐 looking alike, looking alike boys 이런 식으로 다른 형용사를 써야 되고요. 이와 같이 alike 같은 형용사는 이와 같이 뭐 앞에 be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뭐 look 같은 동사를 써서 이 형식 동사만 만들 수 있는 서술적으로만 쓰인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의 뜻은 they must be brothers, 형제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이겠고요. 그다음에 I haven't eaten in that restaurant for a while. 나 한동안 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이건 for a while 나왔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이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when이지만 how long이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완료형은 계속 떠가지고 계속 먹지 않았다. It might have closed down. 그래서 might have pp는 어떨 때 쓰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문을 닫았었을지도 몰라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When you buy milk, 네가 우유를 구입할 때 you should look at the expiration date. expiration이 뭐였더라? 만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유통일자를 얘기하는 거죠. 유통일자를 꼭 살펴봐야만 된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can't have been easy to leave his family and friends behind.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뒤에 두고 떠나는 것이 자, can't have pp는 어떨 때 씁니까? 언제 어떻다는 얘기할 때 쓰는 겁니까? 현재? 아니죠. 과거죠. can't have pp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죠.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과거에 부정적 확실한 추측이죠.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뒤에 두고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떠났었다 이겁니다. 어떤 여기에 he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뭐 고향을 떠났나 봐요. 근데 떠나는 그 순간이 쉬웠을 리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시제가 또 was였죠. 아까 전에 뭐 it was fabulous 나왔었죠. fabulous하고 비슷한 말 excellent 이런 게 있죠. it was fabulous 끝내줬었어. 시제가 과거죠. 뭔가 또 놀리는 거죠. 봐야 되는데 못 봤지롱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다음 대화를 읽고 b의 대답이 의미하는 것을 골라라. 이제 유형은 잘 못 본 유형인데 일단 a가 뭐라 일단 뭐 a, b 둘 중 하는 거야?
이번엔 수미부터 하면 되겠네. A가 Why is Martin not at school toda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Well, 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Well, he may be sick. 의 의미는 뭐? 일 것 같다. 그래서 지훈이네. A가 Did you record the documentary?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might not have done it. 됐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A입니까? B입니까? B다. I certainly didn't record it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 A가 Did you see the game? 그랬어. 근데 B가 뭐래요? They should have played better. 라고 대답했다. 그럼 They should have played better의 의미는 A입니까? B입니까? B. They didn't play well이다. 계속해서 4번 A가 Do you think he cleaned the restroom? 그랬더니 B가 뭐래요? He can't have cleaned it이다. 그럼 He can't have cleaned it에 담고 있는 뜻은? I'm pretty sure he didn't clean it이다. 오케이. 그래서 채점 똑같습니까? 같습니까? 이번에 A일 것 같다? 이번에 A일 것 같다? 보겠습니다. Why is Martin not at school today? 그래서 마틴이 무슨 시제 학교를 결성했습니까? 현재 시제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학교가 안 끝났는데 뭐 마틴 친구인가봐요.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왜 마틴 오늘 학교 안 왔지? 그랬더니 Well, he may be sick. 그래서 여기에 있는 maybe 언제에 대한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까? 현재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죠. 이거 됐습니까? 뭐 한 50%. 이거보다 좀 더 자신이 없을 때 쓰는 건 뭐라고 했죠? Might죠. He might be sick 해도 되고 뭐 뜻은 뭐 의미는 좀 비슷합니다. 아플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I'm sure he's sick은 뭐라야지 됩니까? I'm sure he's sick은 뭐라야지 A가 답이 되죠. Well, he should be sick 또는 he must be sick 일대 A죠. 그래서 I'm not sure 잘은 모르겠지만 but I think he's sick.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이니까 5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인 May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Did you record the documentary? 뭐 TV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했나봐요. 그래서 너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니? 과거에 녹화했냐고 묻는 거죠. 다큐멘터리 녹화해뒀냐? 그랬더니 I can't remember. 언제 뭐 한답니까? 그렇죠. 현재 기억이 안 난대죠. 내가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는 기억이 안 난다. I might not have done it. 자, might have PP죠. might have PP는 어떨 때 쓰죠? 그렇죠.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안 했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과거에 안 했었을지도 몰라 라는 표현은 I'm not sure if I recorded it이죠. 여기에 if의 뜻은 그렇죠. 만약이니까 I'm not sure 난 어떻다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만약 내가 그것을 녹화했다면 그렇죠. 이건 if는 만약이 아니죠. 맞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f입니까 이거? 그렇죠. whether죠. 그러면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며 I'm not sure 더하기 뭐 한 거예요? I'm not sure 더하기 그렇죠. 누가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얘기하죠. Did I record it? Did I record it? 그러니까 Did I record it의 뜻은 무슨 시제로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그렇죠. 과거에 내가 그걸 녹화했었나?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과거에 대해서 불확실해. 여기 잘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50% 이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might have pp의 구조를 써야 되겠고 내가 안 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b는 왜 답이 안 되냐. I certainly didn't record it. 자 이게 답이 되려면 얘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I must not have done it이라야지 이게 답이 Must not have PP는 과거에 안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Did you see the game? 과거에 게임 봤냐? 뭐 이것도 놀리는 거죠. You should have played better. 아, 뭐, Did you see the game? 게임 봤냐? They should have played better. 뭐 이거 우리나라하고 뭐 축구 시합 받는 모양이에요. 축구 시합 받고 나서 아씨 더 잘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should have pp는 어떨 때 쓴다? 과거에 하지 않은 일 또는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다음에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 not이 들어가는 거죠. 잘 플레이하지 못했고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여기 넣을 수 있는 말은 I regret that they didn't play well. 그러니까 난 좀 짜증난다 이런 의미로 왜 그랬어? 난 좀 그래. 난 좀 그래. 난 현재 좀 그래. 그들이 과거에 못해서 이 의미로 말이야. I regret that didn't play well.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think he cleaned the restroom? 그래서 누구는 언제 뭐 하니? 넌 현재 생각하니? 말이죠. 누가 언제 뭐 했다고? 그가 과거에 화장실 청소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가 그가 과거에 청소했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can't have pp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can't have pp 했을 리가 없다죠.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he can't have cleaned it. 그는 청소했을 리가 없다. 그가 can't have pp는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 확실한 추측을 얘기하고 쓰는 거니까 I'm pretty sure he didn't. 나는 언제 pretty의 의미는 꽤 very의 의미죠. I'm very sure. 나는 꽤 현재 확실한다. 그가 언제 청소하지 않았다고? 과거에 청소하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확신합니다. 오케이. 다음 C. 이번에는 뭐 틀린 곳은 고치고 틀린 곳이 없으면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오케이. 지금부터 가. I wasn't able to access the file 해야 되겠다. wasn't able to 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2번. 이 부분을 had better not 쓰고 싶을까? had better. I had better not meet you tonight. I have to finish this project. 오케이. 그러면 3번. She was able to explain everything to me as she spoke two languages. 예. 이거에 막혔다. 뭐 알지? 이거 안 쓰. 제는 4번.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5번. Can you hear the radio? What are they saying? 맞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고치고. 오케이. 얘는 초점은 수민부터네. 얘는 다시 고쳤습니다. 수민이가. 4번이 좀 헷갈린다. 어떤 부분? 이거는 should see인지 should have seen인지 헷갈린다. 그래서 오른쪽에 좀 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오케이. 또 채점. 지우는 조금 하고 싶다. 지우는 사람. You should see가 맞죠? You should see가 또 맞는 것 같다. 여기에 좀 더 중요합니다. 또 should have seen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access가 뭔지 access 접근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했는데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떴단 말이죠. 그렇죠? I couldn't access the file, 이나 I wasn't able to access the file, 이나 뜻이 똑같죠. 그렇죠? not 있을 땐 똑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wasn't able to access the file 해도 되고 couldn't라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것을 고치라 했으니까 이건 맞는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don't have better meet you tonight. I have to finish this project.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너를 안 만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를 만났을 경우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거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건 아예 잘못 표현된 거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습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지 Don't had better 이딴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had better not으로 고쳐야 돼요. Don't had better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이네요. 그럼 앞부분에 만약에 could, 원래 문제대로 다시 보면 She could explain everything to me. 그녀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언제 뭐 할 수 있었다? 나 과거에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why에 대한 이거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가 뭐 하기 때문에 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계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그녀가 과거에 실제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줬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뭐 그러니까 요 속에는 아, 그 여자 이계국어가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나한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었어. 그리고 뭐를 설명해 줬어? 언제 뭐를 설명해 줬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녀의 she의 일반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was able to로 고치면 안 되고요. She could explain everything to me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상황, 나한테 모든 걸 설명해줘야 될 상황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설명해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실제로 뭔가를 나한테 설명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고민했던, 일단 가니까 3번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하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냐. 너 일단 무슨 시제에 봤냐라고, 과거 시제에 봤냐라고 그랬죠? 너 과거에 베리가 머리를 새로 깎았나봐. 베리랑 친구가 머리를 새로 깎았는데 봤냐? 라고 한 다음에 지금 써있는 대로 하면 봐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 봐야 돼. 웃겨. 이러고 있죠. 그쵸? 봐야 돼. 웃겨. 그러면 지금 베리라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베리라는 어떤 사람인데 머리를 뭐 이상하게 깎았나봐. 어? 그러면 지금 베리의 머리 상태는 지금도 웃긴 상태죠. 그쵸? 그러면 넌 과거에 봐야 했는데 못 봤지롱이야. 하하 한번 봐봐 정말 웃겨. 이거야. 그쵸. 이거죠. 맞는 문장입니다. 봐야 돼 한번. 지금 언제든지 볼 수 있어. 한번 봐. 웃겨. 자 여기에는 이게 있죠. 이걸. 그쵸? 무슨 시제입니까 이거? 현재 시제죠. 만약에 it was funny였다 그러면 you should have seen it 이라는 거죠. 지금은 머리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 이 문제가 맞게 만든 건 바로 요 간단한 요 부분입니다. it is가 맞는 거예요. it was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an you hear the radio? 뭐 라디오 소리 들리냐? what are they saying? 뭐라카노? 뭐 틀린 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거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부터인가? 오케이. So, you want to register with us. May I ask how old you are? 이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순위네. 조종사는 뭐?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파트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2번인 것 같다. Okay. Had better try Thai food sometimes is really good. Okay. 그리고 3번. A가 whose bag is this? 그래서 B가 뭐라고 하면 될까? Polly must have left it here. 이거 같다. whose bag is this? should leave it here. 이거 같다.
그러면 채점 명예훼손부터 하면 되겠네. 5번인 것 같다. 수비일 것 같다. 딴 건, 딴 건 다 똑같다. 또. 3번. 2번일 것 같다. 멀티엘 랩트일 것 같다. 딴 건, 2번은, 그대로? 2번은, 어느 쪽이 더? 2번은 더. 또. 2번은 3번. 그래서 네가 좋은 답은? 제가 슈드리그 3번일 것 같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So you want to register with us? 그래서 뭐 우리랑 그러니까 register의 뭐 단어 의미는 뭡니까? 등록하다. 그러니까 조인의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랑 같이 하고 싶으시다고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우리 여기 뭐 등록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may I를 불렀는데 may I ask how old you are?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렇죠. request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거 뭐 may I, can I, could I 이런 것도 있죠. 근데 can이나 could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맞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있냐면 sometime의 의미는 뭐 언젠가는 이거 Thai food는 뭐 태국 음식이죠. try의 의미는 시험삼아 먹어보다 이렇게 쓰니까 그런 다음에 it's really good Thai food is really good 태국 음식이 엄청 맛있다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태국 음식을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야 언제가 야 태국 음식 한번 먹어봐 진짜 좋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치? 내가 아끼고 친한 사람이겠지. 그쵸? 자기가 먹어봤, 태국 음식 먹어봤더니 맛있었어. 그쵸? 그니까 맛있는 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감정에 가득 뭐가 들어있어? 페이버가 들어있죠. 호의가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슈드죠. 감정이 슈드의 감정이죠. 한번 먹어봐야 돼. 한번 먹어봐. 이거죠. 너 안, 너 이거, 태국 음식 한번 먹어봐래. 안 먹으면 너 큰일 난대. 안 먹?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Had a better. 뭐 혼나고 꾸짖는 느낌입니다. Had a better는. 알겠습니까? 지각할지도 몰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보니까 뭐 여기 뭐 가방이 여기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봐. 가방이 여기 있, 뭐 아무도 없는데 뭐 학생도 아무도 없는데 내 가방은 여기 있고 또 딴 가방이 하나 있어 누가 들어오니 어디 가방이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는 게 누가 여기다가 가방을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지훈이가 또 깜빡하고 가방을 여기다 놓고 갔네 또 가방 또 놓고 갔네 지훈이 가방이 틀림없네 응? 아 이번이네. 그렇죠. 2번이죠. 헷갈렸다. 그렇다면 헷갈렸던 이유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3번에 이제 should leave를 골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둬야만 한다. 현재. 현재 여기 둬야만 한다. 폴리는 여기 둬야만 돼. 가방 여기 두는 곳이야. 이런 대화의 분위기가 어? 이거 못 보는 가방인데 누가 봤냐? 아이 지훈이 가면서 또 맨몸으로 갔네. 가방도 안 들고 갔네. 두고 간 게 틀림없네. 이 느낌이란 말이죠. 대화의 느낌이. 누가? 그 다음에 이번에 슈드를 고른 친구들이 왜, 아, 헤드베를 고른 친구들이 왜 헤드베를 울고 가는 건가? 이쪽 헤드베를. 그러니까 헤드베르하고 슈드하고 일단 해석만 놓고 보면 비슷해. 상대방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하는 사람이 어떤,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 좋은 일 생길 텐데, 너 태국 음식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응?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응? 친구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페이버를 가지고 있는 말하는 느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쓰기입니다. 라이팅,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수민이부터 가면 되겠네. 요.
You should have asked your parents first to 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응. 방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체리티. He must have donated all his money to a charity. 한번 이게 맞고? 틀릴 것 같다. 얘는 지울까? 확실해? 나 귀찮다 하는 말이야. 다음 채취가 하겠습니다. 순위부터. 이렇게 하면 다 맞다? 응, 또. 또, 여기 확실해? 텐트? 뻔하죠. 1번 과거에 해야 했는데. 그러면 you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은 부모님한테 먼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래서 I am sorry, I regret that you didn't ask your parents first 의 뜻이죠. 안 물어봐서 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he must have pp죠. must have pp는 언제의 뭐를 표현할 때 과거에 확실한 추측이죠. 과거에 했던 게 틀림없어. 체리티라는 단어라든지 도네이트라는 단어 앞으로 무지하게 나올 거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필수 단어고요. 그 다음에 I trust him 100% 난 그를 100% 신뢰한다. 그럼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는 can't have pp죠. he can't have stolen the 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업하고 고등학교 수업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처럼 뭐 초등학교 때처럼 한땀 한땀 설명해 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 이제 18번 문제에서 어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려고 적어놨던 단어들은 당연히 어디가 있어야 돼? 그렇지, 단어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만의 단어장에. 그러니까 그 종이로 만들어도 되고 데스카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주면 뭐 여러분 자유고요. 그러니까 단어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시간을 투자 그러니까 쭉 읽고 최소한 해석은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하다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밑줄 그으면 여기에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여기 왜 밑줄 껐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이게 사실은 EBS에 보면 저거 뭐야 해설 수업이 다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됐습니까? 볼 시간은 없죠. 최소한. 근데 여기, 뭐야, 찾아보면은, EBS에 마찬가지로, 찾아볼까요? 방법? 잘 모를 것 같은데. 뭐, 구글 검색창에 모의고사 치면, EBS IQ 출문이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네. 오, 가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이 2016년 3월 모의고사 하니까 2016년
어? 뭐 한다? 아, 이거? 어. 욕, 아, 참, 욕을 먹었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일단 나는 크롬으로 하고 있어. 그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설 강의라고 다 있어요. 그니까? 그 다음에 뭐 해설 강의는 보니까 다 보는데 듣기는 뭐 듣기 내가 듣기 실력이 아니라면 듣기까지 보시는데 듣기를 안 본다 치면은 더 없어. 그래서 수강 신청하기 누르는 거 뭐 여러분 다 알죠. 수강 신청하기 하고 바뀌었죠 뭐. 그래서 얘는 1학년 거는 좀 짧게 돼 있네. 2학년 되면 뭐 4부, 5부까지 있던데. 하나에 85분, 82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간이 없다 하면 해설지라도. 해설지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라든지 어휘 같은 것들 파악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18번, 어휘. 다 아는 단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엄청 느려집니다. 여러분들 딱딱 캔드굿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몰랐던 단어와 그 뜻을 꼭 다 얘기해줍니다. 캔드굿은 공돌의 민족이고 홈리스 한 명씩 얘기합시다. 그렇죠? 홈리스 집 없는 사람이죠. 나를 죽자 또 없다. 또. desperate. desperate가 뭐는 거야? 절실한 이거. 절실한. desperate. desperate. 자, 뭐, 이런 예문들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The prisoner 표시가 좀 작긴 한데, 이런 입장에서는. grew increasingly desperate. 죄수들은 갈수록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A desperate bid for freedom. 그래서 bid가 뭘 것 같아, bid. 시도겠죠. 자유를 위한 절박한 어떤 트라이의 뜻이죠. 됐습니까? 뭐 또 다른 나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뭐 18번 문제, 뭐 글의 목적이죠. 글의 목적인데 왜 했냐. 자, 글의 목적을 푸는 요령은? 앞과 뒤를 본다. 앞과 뒤를 본다? 뜻이다? 앞, 중간, 뒤를 본다. 뒤를 본다? 앞, 중간, 뒤를 본다. 아참,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원래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70분 그러니까 70분인데 듣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30분 네. 네. 듣기가 평균 30분입니다. 그러니까 40분 안에 18번부터 시작해서 45분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뭐 한 1분 30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1로 땡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2 때 이렇게 하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듣기가 그래서 한 고2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 되는데 고3 때하고 그때 되면 한 30분 정도니까 뒤에 문제 풀 시간이 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 듣기를 칠 때 듣기가 워낙 뭐 그 사람 얘기는 쉽다 그래. 여러분도 쉽게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느껴져야 됩니다. 안 느껴진다면 매일매일 자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방금 보여줬잖아요. EBS 모의고사 검색해서 EBS 들어가면 듣기 파일 다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목표는 3월하고 6월 모의고사까지 우리가 연도, 연차를 이어서 해볼 거야. 중간중간.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가면서 모의고사 수업하다가 이거 뭐야, 내가 그래머 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문법 정리하고 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일단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수업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 그 얘기도 하면, 여러분들 고등부 수업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뭐야, 배우겠다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너도 마찬가지, 어? 예, 예, 수업 안 준다고 해도 똑같은 거야. 예.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냐면, 단권화를 하라고 했어, 단권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1에 올라가면 영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있어. 반마다 다른 선생님이 다른 걸 가르칠 수도 있고. 단권화를 하라는 게 뭔 소리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는 것들, 그러니까 딴 반에 공부 못하는 애 말고 공부 잘하는 애 섭외해서 우리 단권화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걔도 걔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니까 같이 과목별로 해서 단권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저, 뭐야, 올라가자 목표가 정시는 아니잖아. 어? 당연히 수시잖아. 수시가 70% 있는데 누가 정시로 가려고 하겠어. 근데 이제 첫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치고, 역시 대학은 정시지. 뭐, 그것도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올인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부터 진짜 내가 진짜 정시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수능 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다들 애매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난 정시로 가겠어 이런 애들은 잘 없습니다. 계속 애매하죠. 다음번부터 시작하지. 하여튼 뭐 정시로 갈 건지 수시로 갈 건지 최대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정하고, 세 번 정도 학교에서 고사 치고 나서 내가 정시로 왔던지 수시로 왔던지 딱 마음에 결정을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길어지면 안 돼.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수시로 갈 것 같으면 단권화라는 방법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 때 학교에 거 맨날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중학교 때는 학교 교재 같은 거 맨날 사물하면 처박아놓고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 거 맨날 사물하면 처박아놓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응가이도 나랑 같이 수업하면서 내신이 올라가겠다, 집에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학원 올 때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수업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선생님 뭐 이거 이 부분 예를 들어 교과서 수업을 했다. 그럼 이 부분 가지고 뭐 가르쳐 주시지. 선생님 필기했는 거 다 보여줘 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음 먹고 있는 게 뭐냐, 뭐 however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이번 시험 문제 내기로 마음 먹고 학교에서 회의를 하겠죠. 이번 시험에는 however에 동의어 한 문제 출제합시다. 그러면 단권화를 했으면,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 수업하다가 however를 갑자기 however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런 게 있다 필기해줬겠지. 그렇죠?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필기해, 여러분 당연히 필기를 하죠. 근데 딴 반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받는 애인데 걔에서 봐도 however에 대해서 써놨어. 똑같이 써놨어. 그럼 분명히 나올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 however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래? 외워. 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외운 게 아니니까. 여기 나올 것 같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고등학교 수업에 너희들이 학교에 스파이가 돼야 되는 스파이. 영어 선생님들이 뭐를 수업해 줬고 뭘 가르쳐 줬고 또 뭐 학교에서 설명 들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니들이 계속해서 단어장을 스스로 잘 만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 보니까 아무래도 욕을 낼 것 같다 라고 찝어주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래 목적 뭐 여기서 앞만 앞을 본다, 앞 중간 뒤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뭐
쭉 보는 거죠. 그렇죠? 단어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Dear Citizens. 자, 벌써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일단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민 모두들에게 보내는 공지사항이니까. 그렇죠?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쓴 거죠. 공공 목적. 그럼 선택지를 쭉 보니까 뭐 자연재해 위험성 경고, 뭐 재난사고시 대처요령, 재난피해자 기부요청, 자원봉사활동의 일정 변경, 재난피해자를 도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자, 이 중에서 답이 안 될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게 벌써 보이죠. 그쵸? 또 4번, 5번이고. 그쵸? 이거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잖아, 이거는. 그쵸? 공공 모두에게 알리는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아닐 수 있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s you all know from seeing the pictures on television and in the newspaper. 자, 보니까 벌써 뭔가를 픽처,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줬는데 뭐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줬어. 그쵸? 그러니까 막 뭔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돈이 많이 드는 매체를 통해서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뭐 해석하면 뭐 애들 뜻은 뭐뭐 하다시피죠.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뭐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와 또는 이런 곳에 나온. 그런 다음에 Central America has been hit hard by a series of hurricanes. 벌써 나오죠. 자는 자연재해 쪽으로 냄새가 나고 있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가 뭐 여기에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시고요. 그래서 엄청 뚜는 게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아메리카에 무슨 허리케인의 피해가 연달아서 온 것 같아. 시리즈 오브 허리케인즈가 있으니까 연달아서 몇 번 뭐 1호 태풍, 2호 태풍 뭐 이런 식으로 왔나 봐요.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re homeless and without basic necessities like food and clothing. 그러니까 여기에 tens of people, 어디에 사는 사람이 tens of thousands of people, 당연히 Central America에 사는 사람 주민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고 이런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without basic necessities. without basic necessities가 뭐예요? 그렇죠. 기초적인 필수품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 경고는 아닌 거. 자연재해까지는 좋은데 위험성 경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벌써 다 지나간 거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케인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면 경고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I feel that we need to do something to help. 자, 벌써 여기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든대죠.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한 뭔가를 꼭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습니까? So, we are asking you to donate canned foods, warm clothes, blankets, and money. 그렇죠? 그래서 뭐 ask aid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께 뭐뭐 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고. Donate, 뭐하다? 뭐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통주, 뭐 참치 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참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 먹을 거겠죠? 그렇죠? 뭐 상품이란 뜻이고요. 굳이는 프로덕트의 뜻이고요. 뭐 따뜻한 옷, 담요, 뭐 돈. 그 다음에 please bring all donations to the community center. 그러니까 뭐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를 갖고 오랍니까? 그렇죠. 기부 물품들을. 그렇죠. 뭐 커뮤니티 센터. 우리말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센터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럽니까? 주민센터라 그러죠.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거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갖고 오란 말이죠. 그래서 뭐 9월 10일 날 뭐 토요일 날 뭐 이 시간대에 딱 갖고 오라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thank you for helping your fellow human beings. 뭐 이 fellow의 뜻은 뭡니까? 동료, 친구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 in their time of desperate need. 그렇죠. 절망적인 어떤 필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인류들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오케이. 다들 맞았습니까? 네. 이걸 봐야 되죠. 공부하기 3개. 오케이. 19번은 다들 맞았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하고 또 명희 또 맞췄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기분 파악입니다.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유형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제일 뭐 첫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거의 보통 이런 유형의 편집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게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분 파악입니다. 자, 그러면 됐어. 거기 보겠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일단 먼저 준비부터. 크립. 어디 있지? 아, 크립이 몇 번째 줄이지? 몇 번째 여기 아 밑에서 몇 번째? 아, 크립 뭡니까 크립? 기다죠. 마크로의 뜻이죠. 크립. 기어 다니는, 서서히 다가오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떻다. 또 의미는 뭐가 있을까? 이거 figure? 아, shapeless? 아, 터널. 터널. shapeless는 뭐예요? shapeless. 형체가 없는 이 말이죠. 또 다른 건? 다른 의미는? 또. tumbling. 그죠? trembling. 아, trembling. 어디? 아, tremble. tremble. 떨다죠. tremble. 떨다. 이거? 지금 와서 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휘가 뭐가 있고, 단어 딱 만들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해오고 나서 수업을 원래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어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I heard something moving. 제가 물어볼 단어들은 on the walls. I searched for a match. In a dark hand, tried to strike it, but it will light. This time, I was certain.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s, something alive, and it wasn't a rat. A very unpleasant smell came into my nostrils. 밑에 나와 있지만 알아둬야 되겠지, 모르겠구만. Finally, I managed to light a match. At first, I was blinded by the flame. When I saw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From all the tunnels, shapeless figures crawling like spiders. The match fell from my trembling fingers. I wanted to start running, but I couldn't. 뭐 답은 그래서 뭐겠어요? 그렇죠. Frightened죠. 그러니까 frightened의 뜻은 어제 나왔나? 네, 그때 나왔어요. 예, 다투다. 아프다. fight. 무슨 겁먹은이죠. 겁먹은. frightening night. 겁주는 밤. 동사는 frighten. 무섭게 만들다. 네. 그다음에 delighted. 기쁜. pleased 하고 갔죠. happy. 그 다음에 depressed, 우울한,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sad, 또 blue, 또 그렇죠, gloomy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휘 싸움, 특히 이제 그 심경찾기에서는 요즘 뭐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냐, 얘를 어렵게 만드는 선택지를 그렇습니까? 선택지를 어렵게 만드는, 얘가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선택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jealous, 질투하는, relieved 안도하는, 그러니까 안심하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match부터 보겠습니다. match의 뜻은 그렇죠. 딴 뜻은 뭐가 있냐? 시합이 있죠. 그다음에 manage to do가 있는데 manage to do의 뜻은 뭐예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그런 경우 뭐뭐 해내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flame은 알죠? 그렇죠. 화염, 불꽃이죠. 예, 예. Nostril.
자, 그래서 기분은 frightened인 것 같죠. 왜 frightened냐? 뭐, 이 사람이, 이, 뭐, 어떤, 여기 배경 같은 곳이 있죠. I heard something moving slowly along the walls. 이따가 얘기해줘야 되겠지. 뭐, moving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I searched for a match in the dark and tried to strike it, but it light. light의 뜻이 많은데, 뭐, 여기에 light의 의미가 뭔지. This time I was certain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 something alive. And it wasn't a rat. A very unpleasant smell came into my nostrils. Finally, I managed to light a match. First, I was blinded by the flame. Then I saw something creeping again. From all the tunnels. Shapeless figures glowing like spiders. The match fell from my trembling fingers. 여기 보면, 그리고 또, moving, creeping, trembling, 좀 뭐, ing 붙은 건데, 뭐, 동명사 이런 데 문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I want to start running. running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이런 데 문제가, but I couldn't. couldn't 위에 보통했던 말, 이거 쉽죠? 자, 그러면, moving부터 가볼까요? moving은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죠. 그쵸? 그 다음에 moving 말고 가능한 형태는 to move. 네? 안 되죠. 그렇죠. 뭐가 됩니까? move가 되죠. 왜? 그렇죠. 오형수 문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reeping 가겠습니다. creeping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죠. 그렇죠. 얘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된다. 그렇죠. 형태는 creep도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trembling. trembling 동명사 현재 분사. 얘를 꾸며주는 동영상이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러닝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죠. 그래서 발리 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I couldn't 뒤에 생각한 말 what I couldn't run 또는 I couldn't start running. 그래서 뭐 뛸 수가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얼어붙은 거죠. 너무 겁먹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ligh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it wouldn't light 할 때 여기 light의 뜻은 불이 켜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밝게 빛나다 라는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또 light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반대말은 뭐죠? light가 형용사일 때 반대말은 그렇죠. heavy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트가 무슨 뜻도 있다?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 사람의 감각기관을 자극한 거는 청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를 따라서 벽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뭔가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뭘 찾았냐면 성냥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성냥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지 불이 켜집니까? 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그러니까 try to strike it의 뜻은 불 켜려고 애를 썼다라는 얘기죠. But it will light. 그러나 켜지지 않은 거죠. 뭐 오랫동안 눅눅한 곳에 습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당연히 불 잘 안 켜지죠. 이번에는 I was certain 뭔가 어떤 확실한 기분이 들었네요.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s. 뭔가가 터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생물이 아니고 뭐라는 확신도 들었다. 그렇죠. 뭔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는 또 아니었다? 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Very unpleasant. 매우 불쾌한 냄새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왔죠. 마침내, 나는 겨우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켜져라, 켜져라, 켜져라. 가까스로 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나는 어떤 상태로 느껴졌습니까? 그렇죠. 눈이 먼 것 같은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블라인디드한 상태였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지금 이제 밝아졌는데도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환해지면 이제 눈에 있는 동공이 다시 작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눈이 눈부셔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를 향해서 기어오고 있는 뭔가를 봤죠. 그래서 뭐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뭐 양 모든 막 뭐 터널이 막 있는데 막 전신 마치 막 도는 거죠.
그래서 뭐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 참 얘를 안 했네. 얘는 뭐죠?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현재 분사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문장이 아니죠. 그냥 단어인 거죠. 동사가 없죠. 그렇죠. 거미처럼 기어오고 있는 형체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문장은 아닙니다. 거미처럼 기어오고 있는 형체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막 터널에서 막 뭐가 막 몰려오고 있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엄청 놀라겠죠. 그래서 놀라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성냥을 떨어뜨렸죠. 손이 막 떨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리고 싶었지만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틀린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공부하고는 달라요. 내가 뭘 모른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하고 어느 분야나 뭐 그러니까 분야를 나눠보면 뭐 특히 빼고 분야를 나눠보면 내가 어휘가 모자라서 틀렸을 수 있고 근데 어휘는 되는데 모르는 단어 별로 없는데 틀렸다면 뭐가 문제일까? 모르는 단어 별로 없는데 틀렸다면 뭐가 문제일까? 구문 그러니까 그걸 문법에 조금 더 확장해서 구문 분석 능력이 없다라고 했나 구문 분석을 못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번호에 있는 뭐 18, 19번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은 어휘랑 구문 분석 정도가 가능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뒷부분에 가면 어휘와 구문 분석과 그 다음에 논리력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글의 구조 파악이라면 글의 구조 파악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런 게 돼야 되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게 문장 삽입이라든지 배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도 국어적인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약점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왜 틀린 것 같아? 어휘가 파이트로 보였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휘인 거야. 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지, 클리어하지 않은 거지. 또 그러면 이미 여기 해석은 됐습니까? 해석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문이 어려운 말이죠. 여기는 또 어휘. 그 다음에 해석은. 그 다음에 뭐야 수민이는 운으로 맞은 거야 확실히 알고 맞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0번 어휘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는 뭐가 있었나요? 자 일단 뭐 제가 먼저 하는 게 약간 since you can't use gestures make faces or present an object 뜻이 좀 많죠 자, 어휘 해봅시다. 그래서, 수민이는 어떤 어휘가 있었나요? 아, 밑에서 세 번째, 아, leap. 그래서 leap의 뜻은, 그니까 점프의 뜻이죠. 개구리가 leap 하죠. 오케이. 또 다른 말은, hurry. 감탄사죠. 만세입니다. 또, 자, 어휘는 큰 문제가 안 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서 몇 번째 주실까? 여기 두 번째 주에 언집. 이거는 이제 컴퓨터 많이 하는 애들로 알 텐데. 집 압축하다, 언집 압축 풀다. 또는 지퍼를 채우다, 지퍼를 열다. 또 어휘 문제가 안 됐다. 또. 리핑 다운 어디 아까 얘기했던 거 영희가 순이 얘기했던 거 또
오케이. 그래서 말 들었는지 볼까요? 이게 틀렸고, 맞았고, 또 맞았고, 네, 그렇습니다. since you can't use gestures, make faces, or present, 뭐 since에 대해서는 뭐 잘 알겠지만 이게 주요 gestures, make faces, or present an object. 그래서 to readers in writing, you must rely on where to do both the telling and showing. 자, 첫 문장이 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고 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첫 문장. 첫 문장 일단 뭐 뜻입니까? 뭔가 내 그런 내 느낌, 뭔가 그리고 표정 느낌, 그리고 물건을 가진 그런 것. 진짜? 갑니까? 첫 문장 해석이 쉽지가 않죠. 눈짓이나 미소를 눈짓이나 표정을 짓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눈치를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라. 자, 첫 문장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주면요, 지금 이제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이 한 문장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이 한 문장 된 경우에는 하나는 종속절이고 하나는 주절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속절을 해석하기가 편합니까? 더 쉽습니까? 주절을 해석하기가 더 쉽습니까? 그렇죠. 주절이 쉽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안 붙어 있기 때문이죠. 접속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니까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되고 있어. 왜냐하면 since 때문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 첫 문장 파악이 안 되는데 봤더니 그 접속사로 두 문장이 한 번 됐으니까 주절부터 먼저 보세요. 이 사람 주절 첫 문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주절에 들어있겠죠. 주절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You must rely on 나오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rely on.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의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말에다 의존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do both the telling and the showing. 그렇죠? 말하기와 보여주기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만 한다?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말을,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 있죠. 그러면 since의 뜻이 뭘까? 그렇죠. 이 since는 뭐의 since가 when이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일부러 when으로 시작 안 한 거죠. 여기에 since 대신에 또 뭘 넣을 수도 있겠다. as가 들어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 부분을 보면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에서 여러분들 병렬 구조라는 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건 생략된 말이에요. 그래서 make faces 앞에 뭐가 생략됐죠? You can't. 그렇죠. You can't죠. You can't. 그러니까 you can't make faces, you can't presen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bject가 뜻이 맞는데 여기 object의 뜻은 뭐였어요? 그렇죠. 물체, 물건이죠. 그럼 오브젝트가 물체, 물건 말고 무슨 뜻도 있죠? 그럼 상상? 오브젝트가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는데 과제? 동사로서는 반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하다, 반대하다, 물건, 물체. 여기서 물체겠죠. 그 동사가 아니고 앞에 on이 있으니까 이건 명사로 쓰였네. 그럼 반대하다가 아니고 물체. 동사로서는 반대하다.
중에 첫 문장 우리가 짧게 보았는데요. 이게 자,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문제 작품인 중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자, 첫 문장을 봤는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몸짓을 쓸 수 없거나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없거나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를 보여줄 수가 제시할 수가 없을 때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뭐 할 때 글을 쓸 때 이거는 in doing이라면 되게 in doing은 뭐뭐 할 때입니다. 뭐뭐 할 때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 in doing은 뭐뭐 할 때 뭐 by doing이나 without doing은 이런 거 알고 있다.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어떤 물체를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를 못하는 비주얼한 걸 제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글을 쓸 때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수단이 어떤 경우야 제한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에만 의존할 수 말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런 것 등과 여기에 뭐 되게 뭐 쓸데없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쉽게 우리말로 생각하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뜻입니다. 네가 하고 여러분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럼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그러니까 전달 수단이 제한되어 있을 때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how more than you tell. 뭐 해라? 그렇죠. 더 많이 보여줘라. 뭔 말인지 잘 모를 만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뒤 딱 읽자마자 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지 말고요. 이런 문장은 뒤를 읽어봐야지 이게 이해되는 그런 문장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 네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라?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럼 나 보겠습니다. Use words to make the reader see. 그렇죠? 뭐 하라면 그러니까 다 말을 사용하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런 구조도 이거. 그렇죠? 뭐 seeing 아니 뭐야 to seeing 안 되고 seeing도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해라? 말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딱 읽어봤더니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마치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처럼 글을 쓰란 말인 거죠. 생생하게 글을 쓰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왠지 몇 가지 읽어도 2번일 가능성 냄새가 많이 나네. 됐습니까? 뭐 글 쓰기 전에 주변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글의 소재 찾아라. 가능성이 있어 이것도.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 그림? 여기에 비주얼한 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뭐 얘는 세모 정도 주고. 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이렇게 정리를 보이고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내가 했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드디어 예를 들고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Don't leave the leader guessing about Laura's beautiful hair.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니까 냅두지 말래죠. 누굴 냅두지 말랍니까? 독자들이 뭐 하도록 그렇죠. 추측하도록 상상만 그러니까 뭐 어쩔까 상상만 그러니까 로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을 그냥 어떻게 쓰지만 로라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막 로라의 뭐 아름다운 머릿결이 햇빛에 반사돼갖고 반짝반짝 빛났고 마치 뭐 꽃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가고 있죠. 이번에 비중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풀 때. 그러니까 그리고 한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더 읽지 마. 뒤에 however 이런 것도 없고 뭐 없어. 여기까지 한 이 정도까지 읽었는데 뭐 뻔하지 뭐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show how the gentle wind touches the edge of her silky brown hair. 그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냥 로라의 머리카락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렇죠? 뭘 보여주래 제시하란 말이에요. 글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글로. 그렇구나? 여기 자꾸 show, show, show. 여기에 있는 이 지문 있죠,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걸 고르는 애들은 이거를 show라는 단어를 그림을 보여주는 걸로 착각하는 애들은 4번을 고르겠죠. 그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비주얼한 전달 방식을 다 뭐 해놨어 지금 제한해 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란 얘기는 이 밑에 나오면 지가 쓴 여기서 앞에서 한 이 말하고 서로 상충돼서 그림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여주라 그랬냐면 얼마나 어떤 바람입니까? 이거 부드러운 바람이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뭐를 뭐 비단 같고 갈색 머리카락의 끝을 이렇게 어루만지는지 뭐 바람에 머리가 뭐 살랑살랑 거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비단 같은 머릿결이 찰랑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don't just say you felt happy. 그러니까 네 기분이 좋았다고만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독자들은 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로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어쩌라고, 뭐 제끼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그녀의 비장 같은 머리결이 막 찰랑찰랑 거리고 있었고, 그걸 본 다음 기분 좋았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냥 네 기분만 좋았다고 쓰지 말고. 왜 기분 좋았는지. Show yourself leaping down the steps four at a time. Coat unzipped, shouting in the wind. Hooray, I did it. 오케이. 이거 보여줘요. 뭐, 네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주란 말이죠. 뭐 하고 있는 네 자신을. 그렇죠. 막 히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리핑 다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추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까? 한 번에 말이죠. 한 번에 몇 계단씩 계단 네 개씩 막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는 거 기분 좋아가지고 린다 만나려고. 그렇습니까? 코우 던집 뭐해라. 그렇죠. 그렇습니까? Shouting in the wind 바람 속에서 그러니까 뭐 밖에서 말이죠. 해냈어. 그래서 4번,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21번. 어휘로 가겠습니다. 뭐 어떤 어휘들이 있을 수 있지? 이번에는 여기부터 해볼까? 저희는 질문이. 맨에 timid, shy, shy and timid. 여기서 timid의 뜻은 소심한, shy죠, shy. 아, timid, timid, 티미한 거죠. 또 없네? manageable, manageable 뜻은 매니저의 뜻이면 매니저가 뭐예요? 매니저. 그럼 매니저블이 뭘 것 같아? 관리 가능한,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manageable. observe. 흡수하다. 저 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creature. 생명체, 존재, 그렇죠. 기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성경의 바이블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신이 만든 어떤 생명체들. Creatures. 뭐가 있을까요? 단가요? 네. 뭐 어휘는 별로 없네. 그러니까 나름 존재. 됐다. 또. 맞고 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쪽에서 왜 틀릴까? 어휘일까? 뭘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자, 보겠습니다. 글의 요지 찾기죠. 주제 찾기. 그럼 첫 문장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갑자기 뭐, however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 살펴봅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your past particular needs and respect them. 이랬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답니까? 그렇죠. 너의 애완동물의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걔가 뭐 똥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고양이 동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반려동물들이 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거겠죠. 근데 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개가 똥 마려운지 배가 고픈지 어떤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릴 수 recognize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우리들이 recognize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러면 첫 문장에서 얘가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particular라는 단어가 있죠. particular.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얘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이제 이 글도 보니까 이 선택지에 쏙 첫 문장 읽고 쏙 마음에 드는 거는 딱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읽고 여기를 본다라는 걸 보세요. 알겠습니까? 첫 문장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각 선택지에 대해서 내 평가를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방식으로 뭐가 냄새가 난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If your pet is an athletic high energy dog, for example, he or she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indoors if you take him or her outside to chase a ball for an hour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thletic이 뭐예요? athletic.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그렇죠. 반려동물이 활동적이란 말이죠. 또 에너지도 막 엄청나고 하이 에너지고 athletic 하다면 그 녀석은 어떨 거다? 훨씬 더 관리 가능해질 것이다. 관리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는 잘 돌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밖에. 또 실내 집에 들여왔을 때 에너지가 넘치는데 왜 집에서 더 관리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조건이라면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이라면 집안에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라면 만약 네가 그렇죠. 밖에 데리고 간다면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매일마다 한 시간 정도씩 공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집안에서도 충분히 매니저블,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산할 시간을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닥스훈트 같이 이렇게 허리 긴 애도 있죠. 그래도 이런 거 하면 죽습니다. 병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개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니까, 뭐, 우리 뭐, 3대 지랄견, 뭐, 이게 비글, 뭐, 이런 애들. 비글, 이런 애들은 이렇게 관리해주란 말이야, 하는 거죠. 걔들이, 에너지는 넘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집안에서 막 온갖 것들 다 물어뜯고 지랄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주면 괜찮단 얘기예요. 그니까, 점점 이 냄새가 자꾸 나고 있죠. 그니까, 자, 이번에는, 그니까, 지금 다양한 예를 들고 있어. Athletic dog, high energy dog 했는데, 그 다음엔 cat을 하고 있죠. 그쵸? 그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개별적 특성이 점점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If your cat is shy and timid, he or she won't want to be dressed up and displayed in cat shows. 그쵸? 그니까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성격이 shy하고 timid 뭐 같은 말이네요. 그쵸? 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옷을 차려 입는 걸 dressed up 하는 걸 원치 않죠. 그리고 또 뭐 되는 걸 싫어합니까? 그쵸? 전시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여기 생겼던 말은 to be,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 세 번째 녀석이죠. 그쵸? 세 번째 녀석 앞에 be 왔죠. 그럼 일단 수동태죠. 근데 수동태인데 뭐가 된 겁니까? to, 부정사 된 거죠. 그러니까 뭐뭐 당하는 것, 뭐 이런 식의. 그니까, 그러니까 전시, 여기도 마찬가지 to be가 생각했죠. 캐쇼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데리고 가지 말란 말이죠. 그니까, similarly. 자, similarly 나왔어. 그럼 이 뒤에 또 예를 들겠죠. 그쵸? You cannot expect, 그렇죠? Macaws to be quiet and still all the time. 자, 이 스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 여전히가 아니죠, 이거. 그렇습니까? 스틸이 형용사로 쓰이면 얘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조용한,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서 Macaw가 뭡니까? 그렇죠. 앵무새라고 나와있지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앵무새에게 기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닥치고 있기를, 닥치고 가만히 있기를. 그렇죠. 항상
They are. 자, by natur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이 말고 타고난 거죠. 선천적으로 시끄럽고 어떤 뭐다 감정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And it's not their fault. 그리고 그것은 뭐가 아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뭐 가주어 진주어죠. That your apartment doesn't observe. 그래서 네 아파트가 흡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방음 안 되는 게 네가 키우는 애완동물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s well as 자 여기에 이제 뭐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엄마 하는 이거 A as well as B 아니야?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건 A as well as B의 그게 아니고요. 뭐뭐만큼 잘 하지 않는 이겁니다. As tall as you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A as well as B의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원급 비교를 한 건지 A as well as B라는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뭐만큼 또 그러니까 열대 우림만큼 소리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애완동물들의 반려동물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문장 읽으나 마나 뭐 요지는 개별적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거 고르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고 때려치우는 애들이죠. 뒤에는 안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왜 틀렸어? 몇 번 골랐어 일단? 4번을 골랐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을 골랐던 이유? 훈련을 하면 조용히 친다 그런 거 그리고 저 밑에는 음무새가 집에서 시끄러워지니까 그렇죠. 3번과 4번이 가장 비슷하죠. 그러면 4번이 아니니? 두 번째 문제, if your pet,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기, 첫문장에 우리 지금 그렇죠. 첫 문장 때문에 4번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런 애를 선택하세요. 고르세요. 자신에 맞게 길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4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 문제다, 국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니까? 그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하기 위한 능력, 특히 중학교 동안은 문법과 해석 능력, 구문 분석력까지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구문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 완성해 와라.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머뭇겠다. 진짜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겠다.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측을 하고 비판적으로 맞다 틀렸다 판단 내릴 수 있고 이어질 내용이 뭐고 글의 순서가 엉망진창 돼 있으면 이게 왜 이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영어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2번 어휘를 가볼까요? 뭐 어떤 어휘가 있었는지 수민이부터 가볼까? 어떤 어휘가 있었나? 리뉴어버 그렇죠. 추측 불가했나요? 추측 불가능했나요? 기존 당시에 추측이 불가능했나? 어떤 느낌은 아는데 대충은 왔는데 몰랐다. 리뉴어블이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앞 사람이 얘기했는 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업스트림. 업스트림. 이거? 세먼. 워크의 L처럼 소리 안 나, 세먼. 연어. 맞습니까? 업스트림. 업스트림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다운스트림. 그쵸? 그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걸 그런 거?
아니면 스트림, 아, 유튜브 보면은, 아, 요즘 안 나와? 스트리밍 중이라고 그러나? 스트리밍. 그러니까 스트림은 원래 시냇물이란 뜻인데요. 데이터가 시냇물처럼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뜻이야, 스트리밍 중이라고. 졸졸졸졸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스트리밍 중이라고 그러나? 됐습니까? 그럼 업스트림이니까, 연어 나오고 업스트림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 조용하는 거. 됐습니까? 다른 말로는 연어 연어. 아니 뭐. 어? 뎀. 뎀. 담 걸린 거. 뎀. 뎀 알죠? 안동 뎀. 뎀. observe. observe. 관측하다. 이 정도? 오케이, 다른 단어는 괜찮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밌죠? 좀 없습니까? 두근두근 기대되지 않아? 아닙니까? 부담스러운데. 자,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자, 하이드로라는 말에 대해서. 하이드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몰라도 추측할 때가 아주 쓸모가 있는 겁니다. 물과 관계 있을 때 하이드로라고 합니다. 그니까 하이드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 물하고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자, 네, 물과 관계 있으면 하이드로라는 말이 붙죠. 접두사랍니다. 단어 앞에 붙어 있는 거. 접두사 중에 하이드로는 물과 관계. 그럼 하이드로 뒤에 electric 맞습니까? 이게 수력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로 전기를 만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Hydroelectric power is a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 첫 문장.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하이드로에 대한. 그렇죠? 뭔가 지금 이제 hydroelectric power를 칭찬했어? 욕했어? 칭찬했어. 그렇죠? 아, 이제 만들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러니까 이 뒤에는 그니까, 그, 이 뒤에는 원래는, 아, 뭐, 좋아요. 다 같이 수력 발전 합시다. 근데 아니야, 나니까 떴죠. 그렇죠. 그니까 결국 주제가 이게 아닌 거죠. 맞습니까? However, 아, 그러면 이제 아니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가서. Necessity of saving energy, dark side of hydric dams. 이게 답일 것 같아. 그렇죠. 첫 문장 보고도 이게 답일 것 같아. 일단은. Types of hydroelectric power plants, popularity of renewable power sources, importance of protecting environment. 그니까, 얘가 답일 것 같고, 나머지 좀 더 냄새 나는 애들은, 뭐, 얘도 조금 냄새가 나긴 합니다. 냄새 좀 나고요. 그 다음에, however 때문에 3번은 좀 냄새가 좀 덜 나고, 그 다음에 4번은 냄새가 좀 나네요. 네. 자, 그리고 however, there are a few things about dams that are important to know. 그러니까 댐이 당연히 댐에서 뭐가 나와? Hydroelectric power가 나오는 거죠, 댐에서. 댐 만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발전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아주 관계대명사죠. 생략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얘랑 같이 생략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음. 그런데 몇 가지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are a few things about them. 댐에 대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인벌트가. 꼭 알아야 할,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to build가 나옵니다. To build a hydroelectric dam, a large area must be flooded behind the dam. Flood. 뭐 하다? 그렇죠. 홍수가 나다. 범람하다. 지금 수동태로 된 거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잠겨야만 한다. 넓은 지역이 잠겨야만 한다. 댐 뒤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몰 지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자기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잃고 보상금 받고 뭐 딴 데로 가는 사람들 이제 보상금이 많니 적니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댐 만든다 이러면 그 동네는 일단은 현수막이 갖다 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있어요? 제발 빨리 댐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알겠죠. 그렇죠? 우리 다지기는 댐 건설 반대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중단하라. 말하면서. 뭐 그 얘기 나오네요. How communities sometimes have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그러니까 전체 어떤 지역사회죠. 전체 지역사회가 때때로는
또 이것도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옮겨져야만 한다. 다른 장소로. 오케이. 그래서 또 어떤 삶의 터전을 잃는 삶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했고요. 뭐 벌써 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Entire forest can be drowned. Drown 뭐 하다? 오케이. 그럼 플러드하고 다른 점은 드라운은 물에 빠져 죽다. 됐습니까? 얘는 그냥 물에 잠기는 거고요. 얘는 물에 익사하다. 익사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orest는 생명체죠. 됐습니까? 전체 숲이 뭐 될 수 있다. 익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 댐 만드는 지역에 뭐 옛날 뭐 한 몇백 년 된 나무 이런 것들은 돈 엄청 들여서 옮겨서 심죠. 됐습니까? The water released from the dam can be colder than usual and this can affect the ecosystems in rivers downstream.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released에 대한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항상 뭐죠? 그 앞과 주어와 동사죠. 그렇죠. 근데 얘는 왜 갑자기 과거형이지? 이 문장을 끊어 읽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 문장을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water can be colder 인 거죠. The water can be colder. 그럼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That is가 하는 거죠. That is.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꾸며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댐으로부터 방출된 물 이 can be colder 차가울 수 있단 말이죠. Than usual 평상시보다. 그럼 this에 대한 얘기 그렇죠. 앞 문장 대신 온 거죠. 그렇죠. 방출 댐에서 방출된 물이 정상보다 더 추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뭐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어떤 생태계 아래로 흘러가는 하류에 있는 입니다. 하류에 있는 하류에 있는 강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댐 아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생태계. It can also wash away river banks and destroy life on the river bottoms. 이세 대한 얘기 이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제 이 문장을 쭉 봐야지 이시 뭔지 나오는 거죠. 하이드로엘렉트릭 파워? No. 이 아니고 댐. No. The water released from the dam 되시는 거죠. 그래서 물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댐에서 방출된 물이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쓸고 물로 씻듯이 훑어나간단 말이죠. 여기에 리버뱅크의 뜻은 그렇죠. 뱅크가 은행 말고 뚝이라는 뜻도 있죠. 강뚝과 그리고 또 여기에 생략되면 it can이 생략되네요. It can destroy life on the river bottoms. 그래서 어디에 있는 그렇죠. 강바닥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The worst effect of dams has been observed on salmon that have to travel upstream to lay their eggs. 그래서 to lay their eggs, 부정사의 명형부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부사용법이죠. 알 낳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이 알 낳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에 has에 대한 얘기는 무슨 has? 왜 have가 아니고 has지? 그렇죠. 주어가 뭐기 때문에 effect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dams가 주어가 아니죠. 얘는 뭐 할 뿐 이렇게 꾸며줄 뿐이죠.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고 이펙트가 주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살포시 have 갖다 놓고 만약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댐들의 가장 안 좋은 영향은 has been observed.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도 얘는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그가 관측되어 왔단 말이죠. 그가 그 누구에게 연어들에게 관계대명사네요. 연어들은 연어들인데 자, 어? 여기에는 왜 has가 아니지? 왜? 그 Simmons 아닌데 여기 Simmons 아니야? Simmons야. 여기 has로 막 이거 단수잖아. 그럼 이거 has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세먼은 누구처럼? 피시처럼 뭐가 같다? 단복수 형태가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헤즈 살포시 써놓고 맞냐 틀렸냐? 틀리는 거죠. 세먼즈 하지 않습니다.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어들에게 관측되어 왔단 말이죠. 연어들에게. 연어들은 연어들인데 어떤 연어들이냐? 이런 연어들이죠. 그래서 물을 거슬러서 여행해야만 하는, 뭐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하여 물을 거슬러서 업스트림으로 트래버, 이동해야만 하는 연어들에게 이러한 최악,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진다. If blocked by a dam. 여기에 대한 얘기 해준 적 있죠? If하고 blocked 사이에. 그러니까 if blocked by a dam, the salmon life cycle cannot be completed. 그래서 뜻은 뭐 댐에 의해서 막힌다면 이 말이죠. 댐에 의해서 막혀있게 된다면 the salmon life cycle, 그래서 연어의 삶의 한 주기는 완성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알을 낳으러 가지 못하죠. 그렇죠? 라이프 알에서 뭐 치어에서 성어로 받아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알을 낳으러 못 가니까 completed, 완성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if하고 blocked에 대한 사이, 대한 얘기. 세먼, if 세먼 blocked. 그치? if 세먼 are가 생각된 건가? 만약 연어들이 댐에 의해서 막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냐? 이거 분사구문의 일종입니다. 분사구문인데 뭐를 살려놓은 거야? if를 살려놓은 거지.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의미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살려놓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없애면 더 짜증난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낼 수 있냐? blocked by a dam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면 if를 생각하고 그러면 더 해석이 좀 짜증나게 되겠죠. if를 추측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cessity of saving energy. 이게 뭔 뜻입니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죠. 그렇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나오려고 뭐 지금 뭐 인류가 뭐 그래서 뭐 에너지 절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types of type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kinds, sorts, sorts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수력 발전 plant의 뜻이 뭡니까? 그럼 수력 발전 식물. 자, 그래서 플랜트가 무슨 뜻도 있을 것 같아? 힘? 힘? 파워? 이거 플랜트가 쓰였으면 수력 발전 기구? 오, 비슷하게 하고 있어. 플랜트가 공장, 시설 이런 뜻도 있다. 생산자.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라고 하긴 하면 되겠죠. 수력 발전소의 종류. 네, popularity of renewable power sources. 뭐,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붙는 거죠. 그래서, popularity, 인기죠? 뭐의 인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이죠. 에너지 원의 인기. 소스가, 소스,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어떤 것을 가져온 출처. 그 음식에 발라 먹는 건 이렇게 생긴다라고요. 그러니까 근원 출처, 뭔가 너 정보의 출처가 어디야? 소스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환경 보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뭐 쭉 하면서 이제 다음 수업 올 때까지 뭘 해야 되겠어요? 앞에 어휘 정리하고 구문 분석까지 해오란 말이에요. 구문 분석. 그러니까 해석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구문 분석을 해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문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초등이나 중등한테 많이 시킨 방법은 끊어 읽기라는 방법입니다. 주어 동사 찾고, 주어 동사 찾고, 뭐, 목적어가 뭐냐, 뭐 이 단어는 왜 이 꼬라지도 생겼냐, 그니까, 이런 거 찾는 것이 궁금합니다.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아이고, 그런 거는 그냥.